미사일의 호불호보다 상대의 중요 무기 자산의 위치를 파악해줄 정보 자산인 위성사진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의 미사일과 러시아의 미사일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위치 정보를 누가 먼저 파악하고 정확히 그곳에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것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안 해쪽 일본도 방어해야 하지만 서한해가 너무 빈약합니다. 백현공항과 경렬비열도 군기지가 어서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구 최고가 되라 마하 20 이상급 극초음속 개발해야 산다 핵무장 못하면 나라 없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미사일의 치명성이 다시금 입증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해서 현대전의 교리가 완전히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미사일 단 한 발에도 순양함이 가라앉고 군사 주요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며 심지어는 민간인한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세계 각국은 미사일 방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고 있는데요. 동북아에서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가 하면 일본은 평화헌법을 내팽개치고 사정거리 1000km의 타격 무기를 탑재한 구축함을 동해에 배치하겠다고 밝혀 틈새에 낀 한국 역시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최근 공개한 설계도를 통해 해군용으로만 알려졌던 무기 체계를 육군에서 미사일 방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갑질하던 미국 무기 회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들을 훨씬 상회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무기 수출 시장까지 휘어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WS는 함정의 괴함 방공에 사용하는 무기 체계로 대함미사일 등 함정을 노리고 날아드는 비행체를 다른 모든 방공 시스템이 요격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설치하는 최후의 근거리 방어수단입니다. 주로 기관포형과 미사일형으로 나뉘며 컴퓨터와 레이더로 자동 획득한 표적을 향해 기관포형은 화망을 펼쳐서 파괴미사일형은 유도탄을 날려 파괴합니다. 이 CIWS가 없으면 함정은 방공망을 돌파한 미사일에 대처할 방법이 없으며 그래서 매우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 요격 실험에서는 한 발 한 발의 격추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격추하면 결국 파편에 피해를 본다는 단점이 밝혀져서 점차 신뢰도를 잃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미사일과 함재기로 대함미사일을 날리는 무기를 직접 요격하거나 발사된 대함미사일이 함정에 접근하기 전에 조기 차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탐지를 거부하고 공격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교리의 집합체가 미군의 스텔스 구축함 주말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CIWS는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가격도 비싼 편이다. 예산에 여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한포로 근접 신관탄을 쏴서 원거리 요격. 예산이 많은 국가라도 CIWS가 들어갈 공간에 차라리 수직 발사관을 더 탑재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단번에 바꾼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함 격침 사건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입니다. 슬라바급 순양함 1번함인 모스크바함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으로 지난 4월 14일 우크라이나의 넵튠 지대함 미사일에 피격당해 이튿날 침몰했는데요. 이 사건의 영향으로 흑해 함대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전력이 약화하여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포함한 남부전선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함이 지대함 미사일에 무력하게 당한 이유가 바로 CIWS가 6문이나 있었음에도 전부 자율교전 능력이 없는 구식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스크바함에 탑재된 대공 미사일은 무려 100발에 육박했는데 전부 요격한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시스키밍으로 수면을 스치듯 저공 돌입하는 넵튠에 전혀 대응할 수 없었고 레이더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함의 CIWS인 AK-630은 함정 본체 레이더에 연동되어 표적을 획득하는데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았으니 생체기 하나 없이 코앞까지 육박한 넵튠을 격추할 방법도 없었죠.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방공체계를 달고 있는 모스크바함이
사실은 2019년에 대대적인 오버홀 과정을 거쳐 개수를 받고 불과 작년에 재취역한 함정이라는 점인데요. 폭주하고픈 데는 나라조차 대한미사일 요격이라는 상황을 거의 상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스크바함은 미사일을 맞은 기관부에 구멍이 나고 오합지졸 러시아군의 손상 통제 실패로 함내로 화재가 번져서 항구로 도망치지도 못한 채 격침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CIWS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히 나태한 러시아군의 방심 때문에 격침까지 손실이 커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아닌 서구권 함정 역시 이렇게 미사일 방어에 실패할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 문제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넵튠이 시스키밍으로 방공망을 피했듯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레이더의 감지 고도 밑을 자유자재로 날아가서 얻어맞기 직전까지 감지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름대로 비행속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피격 직전에 감지하더라도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죠. 게임 체인저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성능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역시 서둘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는 동일한 타격 수단일 뿐 방어할 수단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주말 특급으로 대표되는 선체 탐지 선제 타격 전략은 방공 시스템으로 적 공격을 감지하고 원천 차단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졌는데 미사일이 코앞에 나타날 때까지 탐지가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전투 교리를 크게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이러한 전투 교리로 인해 경쟁력을 잃었던 CIWS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맞아서 모스크바함처럼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되살아남에 따라 다시금 함정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 CIWS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요는 높아졌는데 그동안의 전투 교리 때문에 정작 쓸만한 CIWS를 만들어 파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서구권의 대표적인 CIWS는 레이시온사의 펠링스와 시그널 사이 SG-30 골키퍼 정도가 남았는데 그나마도 골키퍼는 시그널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단종되어 버렸죠. 한국은 기관포형 CIWS인 이 물에 더해 미사일형인 RIM-116램을 도입해 운용해왔는데요. 기관포형보다 공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 램은 일찌감치 해궁으로 대체했지만 골키퍼와 펠링스는 대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골키퍼의 단종으로 사실상 서방 CIWS 시장을 독점하게 된 레이시온사는 아니나 다를까 펠링스의 가격을 두 배나 올렸고 골키퍼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주제의 가격마저 비싸지자 한국은 더 이상 외산에 의존하지 않고 CIWS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골키퍼의 정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공백 최소화와 즉각적인 군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AI 진엑스원이고 사업권을 따냈고 3,2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찬 라이진엑스원 대표이사는 CIWS-2의 표적이 될 함대함 유도 무기는 물론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 등 해군이 운영 중인 다수의 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며 스마트 해군의 최종 방패가 될 CIWS-2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그간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진엑스원이 개발하는 CIWS-2는 최신의 무기인 만큼 첨단 방산 기술을 집약해 화력과 성능을 겸비할 예정입니다. 골키퍼의 강력한 화력의 원천이었던 GAU 8 어벤저 30mm 7연장 게틀링 중 기관포를 탑재하고 기존 기계식 회전 레이더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성능의 SA 레이더를 전후좌우와 상부총 오면에 달아 공백 없는 전방위 탐지를 하면서도 골키퍼 대비 1000배나 빠른 속도로 표적을 획득합니다. 이를 통해 다수 추적과 다수 탐지를 동시에 수행해 기존 기관총형 CIWS가 동시다발적으로 쇄도하는 표적에 대한 대응이 힘들었던 단점도 해결했습니다. 물론 전자전으로 인한 레이더 마비에 대비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 광학 카메라, 레이저 거리 조준기를 탑재해 광학 조준으로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CIWS-2는 임무 영역 14km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초음속 대함미사일, 시스키밍 마음속 대함미사일 드론 고속정 전투기 헬기에다 초당 70발의 30mm 포탄을 날려서 완전히 갈아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해 탐지 면적을 최대한 줄여 탐지 거부를 통한 공격의 원천 봉쇄 전략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CIWS-2의 지상 실험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응용해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발상은 이미 미군이 지상에서 펠링스를 응용한 CRM을 운용하고 있어 상당한 현실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CRM은 개조한 펠링스를 차량 위에 얹은 것으로 미군이 이라크에서 반군이 날리는 게릴라성 로켓포, 곡사포, 박격포 등을 방어할까니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데서 탄생했습니다. 마침 정확히 똑같은 역할을 해상에서 수행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이를 차량에 달아 이동하면서 간이 전개가 가능한 지상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이 CRM이 이란과의 전투 중에 포탄 정도가 아니라 무려 탄도미사일을 격추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CIWS의 지상 사용 역시 효용성이 있음이 증명되었는데요. 한국 역시 잘 만든 CIWS-1을 차량용으로 개조해 우리나라 전장에서는 해상 대공 방어만큼이나 중요한 지상에서의 포탄 방어용으로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CIWS-1을 수출할 계획까지 갖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신형 호위함 FFX 배치 3차기 구축함 KDDX, 해양정보함 3등에 탑재해서 성능을 검증한 뒤에는 수출에도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CIWS-2의 화력과 성능이 레이시온의 펠링스보다 훨씬 뛰어난 만큼 만약 이런 계획이 잘 실현되면 단종된 골키퍼의 유지보수가 곤란한 나라나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펠링스를 도입 혹은 대체하려는 나라를 대상으로 유리한 입지에서 방산 거래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상황이지만 한국은 이렇듯 계속해서 강력하고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의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그 이름을 드높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촉발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과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세계의 여러 국가가 국방력 향상에 열중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은 군사 전문가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등 국지적인 갈등을 제외하면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평화로웠던 적은 역사적으로 드물었다고 말하며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의 중심이었던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군비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2022년 올해 특별방위기금으로 1000억 유로, 유리된 125조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는 입장이고 내년부터 GDP 대비 국방비를 2% 이상 높게 잡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GDP 대비 1%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기에 국방 예산이 단순하게 GDP 대비 1%에서 2%로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2배가 증가하게 되므로 상당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유럽은 독일을 필두로 폴란드와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국방 예산을 증가시켜 유럽 경제 매체에선 내년도 유럽의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평균 70%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독일과 비슷하게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1%에서 2% 수준으로 늘리며 200 이상 군비 증강을 도모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세계적인 국방비 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오랜 기간 중립을 유지하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로 중립보단 안보를 택하면서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며칠 전인 8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찬성하는 비준안에 서명했고 이번 일로로 인해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는 지역이 더욱 늘어나 이에 따른 영구적인 국방비 증가도 10일 천문학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국을 상대로 예산을 아끼기 위해 간을 보던 노르웨이가 최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술 이전의 혜택도 날려버린 것은 물론 한국의 방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더욱 많은 돈을 지출하게 생겼다는 것인데요. 노르웨이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구매하기 위해 제시한 조건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 네티즌들은 이런 식의 거래라면 노르웨이의 K2 흑표를 판매하지 말고 다른 국가들의 제각받고 팔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과 노르웨이의 K2 흑표 도입 사업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지자 불안해진 노르웨이 측에서는 한국과의 계약을 성사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명품 방산 무기는 오래전부터 유명했지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실용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투자된다는 것이며 한국이 90년대부터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가 인제야 결실 과정을 보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한 해 평균 방산 수출은 30억 달러, 유리된 3조 6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아랍에미리트 UAE와 4조 2천억 원 빅딜을 달성하며 한 해 방산 수출 규모를 단숨에 뛰어넘더니 곧바로 이집트 K9 수출을 성공시키고 폴란드엔 한국 방산 패키지를 수출하며 사상 최초, 사상 최대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현재까지 누적 수출 25조 원을 돌파한 상태로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방산 수출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22년 올해 수출 예상액은 30조 원에서 40조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지난 10년간 달성한 방산 수출보다 2022년 단 한 해 이뤄낸 수출이 더 많은 상황으로 세계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고 또 새로운 주문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뤄낸 수출 실적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규모로만 본다면 폴란드 방산 패키지가 압도적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1000대가량 K9 자주포는 650대, 미국 F-16 전투기와 비교되는 성능을 갖춘 FA-50 경공격기는 48대가 포함된 패키지이며 폴란드는 유럽연합과 나토의 지원금을 확보해 차질 없는 대금 지급을 약속했고 한국은 폴란드에 방산 무기 패키지를 최대한 빠르게 공급한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폴란드와 빅딜을 성사하자 노르웨이와 터키에선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노르웨이의 경우는 폴란드보다 훨씬 먼저 한국으로부터 K2 흑표를 도입하기 위해 각종 테스트와 협상을 진행 중이었던 상황으로 이미 노르웨이 국방부 내부에선 K2 흑표로 결정해놓고선 독일의 레오파드와 비교한다며 밀고 당기기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좋은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한국을 상대로 협상하는 태도가 동반자 관계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이기보다는 한국을 글로벌 호구로 보는 것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 한국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총 사업비 1조 원을 들여 K2 흑표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던 노르웨이는 한국에게 기술 이전과 노르웨이 현지 생산 등 KT-100대를 수입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총 수출 금액도 고작 1조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현금 지급이 아니라 절충교역 형태로 노르웨이가 제시한 방안은 방산 무기 물물교환 방식입니다. 노르웨이는 자국산 NSM 대함미사일을 한국이 가져가는 대신 K2 흑표 전차를 받아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입 물량입니다. 노르웨이는 K2 흑표 도입 사업에 단 한 푼의 현금도 쓰지 않고 100% 대한미사일로 바꾸길 원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K2 흑표의 가격은 100억 원에 육박하고 NSM 대한미사일은 10억 원 수준입니다. 즉, 노르웨이가 도입하려는 100대의 흑표를 NSM 미사일로 바꾸기 위해선 1000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하푼을 비롯한 대함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NSM 대함미사일과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2월 우리 국방부는 러시아 야헌트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알렸을 정도로 관련 전력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NSM 역시 훌륭한 미사일은 맞지만 불과하며 한국의 자체적인 무기체계는 NSM이 꼭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습니다. 노르웨이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요구하는 것도 황당한데 현금 단 한 푼 없이 불필요한 미사일과 바꾸자는 상황에 우리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입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을 잘 구슬리면 명품 전차를 손쉽게 가져올 줄 알았지만 유럽연합과 나토 지원금을 들고 한국에 찾아온 KA 폴란드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1,000대의 흑표를 공급하면서 노르웨이엔 팔고 싶어도 물량이 없는 상황이며 계약을 한다고 해도 흑표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미뤄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며칠 전 노르웨이 국방차관은 한국 K2 흑표만큼 성능이 우수한 전차는 없다며 올해 안으로 계약을 성사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